씬을 찍는 날 아침부터 토할 것 같았고, 도착해서도, 와,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, 감도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, 리허설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손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, 그 식탁에 이제 다 같이 앉아있잖아요. 근데도 이제 저는 오로지 희애 선배님만 보였어요. 어떡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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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뭐 개의치 않은 거죠, 그냥. 네, 할 일은 끝났어. 뭐한대더 맞고 한대덜 맞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을 해놓고 그냥 떠나는 그런 모습이 훨씬 쿨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굳이 뭐막뭐 머리채를 끄집어내고 서로 때렸어 나도 뭐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거 그게 뭐 이렇게 대수인가 그냥 그것도 참 비극이죠. 일단은 희애 선배님의 그 집중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저를 압도해서 저 자신도 지선우라는 캐릭터에 몰입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지선우라는 여자의 인생을 어떡하지? 약간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애 선배님은 정말 지선우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.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고. 선우를 사랑하는 감정과 다경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다른 색깔인데 내가 미치겠는 건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. 이게 웬 궤변이냐? 이성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태오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늘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상태여야 됐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만 불같이 있고, 가슴에 막 불이 있는데, 맞다. 막 불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느낌으로 사실을 했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 몇몇, 스태프분들이 이제 불태오라고 이제 별명을 주셨는데,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이 태오라는 인물 자체가. 恭喜完全娱乐，YouTube订阅200万，主创电视与新媒体并行的娱乐节目，YouTube频道订阅人次突破200万，是台湾地区前十大 YouTube 频道位居台湾电视节目类频道冠军。希望完全娱乐多照顾五月天，然后大家也多照顾完全娱乐。谢谢完全娱乐对我的照顾，最及时、最丰富、最有趣、最不能错过。完全娱乐，完全娱乐，完全娱乐，观众与艺人最信赖的娱乐品牌，让你无时无刻完全娱乐。